네, 인수위가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에서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집무실 용산 이전에 이어 취임식 장소도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렸지만 규모와 교통 등 현실적 문제 때문에 관례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취임식 기획은 국민의힘 당 이름을 지은 김수민 전 의원이 맡고 취임사는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준비합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식 장소로 국회의사당과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광장, 용산공원을 검토하던 인수위는 관례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국회 앞마당을 최종 장소로 낙점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광화문은 안 되느냐 화문을 하셨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불가능하고 시청 광장은 너무 협소해가지고. 비가 오면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취임식이 열립니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5만 명이 모일 수 있는데 국민통합 차원에서 역대 대통령 등 최대한 많은 사람을 초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제1기획 출신으로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을 연출한 이도훈 특보가 총감독을 맡고 국민의힘 당명을 만든 홍보 전문가 30대 김수민 전 의원이 기획위원장으로 연출을 지원합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빚고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등 참신한 회의장 배경 현수막으로 당 이미지를 쇄신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취임사는 김영삼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준비합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비전과 희망을 심어줄 최고의 취임사를 준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수위는 부인 김건희 씨도 대통령 부인으로 당연히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